아까 봤던 여기 전작은 Someone tried to모션 block my하나하나가 entry. 다 어색했어요. 솔직히 We're in. 나도 모션 같은 거는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었어. 게임 분위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리고 탄 거지같이 죽는 거. 이건 정말 짜증났지. 전장에 이거보단 나. 아무리 모션이 거지 같아도 전작에 뛸때 이러고 뛴단 말이야. 그것도 더 이거보다 훨씬 촐랑촐랑 되면서 뛰어. 뛰는 것만 한 진짜 60프레임이라고 치면 뛰는 것만 한 30프레임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뛴다고. 전작에 그거보단 나. 총총 뛰기. 전화기 이거 뭐 대놓고 받으라 이거구만. 알았어, 받아보자. Hello? 내 몸이 불타고 있어. Shit. Who was that? 변태였어. 대체 누구를 모션 캡처했길래 총총 뛰기가 나왔을까? 누가 뛰는 걸 캡처했길래. 자, 백상. 누구냐? 루베르토? 마누엘라? 자, 막혀 있고. 잠겨 있고. 뭐 계단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웅크려서 여기로 들어가 보자. 라고 하기 전에 그냥 일단 여기 한번 열어보자. 깜짝이야. 오, 좀 깜짝. Hey! Damn it! 좀 놀랐다 이건 진짜. What's going on here? 자, 파일 두 번째. 자, 호화론 편지. 자, 지원자 SV에게. SV면 세바스찬 말하는 건가? 아니면 쉬발 병신? 축하합니다, 진정한 구도자님. 영적 능력 시험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식의 다음 단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근처의 뮤 센터로 가셔서 지원자에게 뮤 사도로 승급하십시오. 이 편지가 있으면 다음 정화 의식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봉투 뒤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아, she well? 그래, 그 SV일 수도 있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긴 문서 나오면 또. 근데 이게 제가 이 위치에 캠이랑 채팅창에 보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딴데 내려놓으면 어색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봐. 아예 캠을 안 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대놓고 뒤틀린 어미의 느낌이구만. 자, 안으로 들어가 보죠. 왠지 커튼 뒤 사이로 마누라가 샤워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구만. 세바스찬 정도의 나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시츄에이션이지. 가장 무서운 상황이야. 뭐야? 어? 루빅 같은 놈인가?
이 녀석이구나. 어? What was that? Shit. 자, 언패 시작과 종료. 자, RB를 길게 누르기 언패 시작. 자, 언패가 가능한 지점이 나오면 언패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언패 상태를 유지하면 모퉁이 돌기. 자, 모퉁이에서 은폐하면 화살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스틱을 통해 표시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언패가 해지되지 않고 모퉁이를 돕니다. 비리비리빅 업타임 업타임. 게임 시작 36분 17초 36분 17초. just like the search team. 상태로 사람이 굳어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음이 백삼호. 잠깐, 백삼호면 아까 거기 아니었어? 그래, 마누엘라 루베르토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던 거긴데. 여기 또 공간이 꼬여있네. 아니야, 나갈 거야. 열어. 아유, 근데 또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유 자, 파일 세 번째. 자, 다른 희생자의 사진. 다른 희생자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메비우스 유니폼. 주명도 초점도 잘 맞으며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나가면 되겠지? 뭐 이번 작품은 혹시 맵이 넓으면은 적들이 무한리젠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 정말 빡칠 것 같아. 그러면 막혀버렸네. 아탄 보급이 전작보다 편해요? 그럼 됐어 뭐. 그런 면이 전작에는 아무리 잘해도 탄 떨어지면 답이 없었는데. 특히 초회차 때 가차로 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서. 뭐지? 자, 아까 여자가 끌려갔던 게 바로 여긴데, 이곳이었는데. 어허. 이 친구를 쫓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왠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도, 역시나 길은 이곳밖에 없으니 가야 되면서도. 잠깐만. 전작에서 좌셉의 그 도끼질이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거보다 안 좋아지면 대체 붕어 수준인. 그러면 그게 AI야?
좌셉보다 더 멍청해진다면 정말 이건 댕청하구만. 그래, 거의 인간 조무사 수준. 어이. 아, 좀 바하포처럼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처럼 솔직히 달리는 거 가지고 어? 그러지만 좀 말지. 아, 달리기만 좀 무한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이것도 뭐야? 머리를 터트려가지고 꽃을 박아놨어. 난 솔직히 이 달리는 것만 좀 없어졌으면, 게이지 있는 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게임 시리즈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게 달리기가 안 되니까 사실 스피드런 하기도 힘들고 게임 자체가. 아, 물론 이걸 스피드런 하는 정신나간 인간은 없겠지만 아쿠무 같은 난이도를. 아, 물론 계시긴 한데 막 달리기에 제한이 있으니까 막 진짜 몇 시간 플레이 그런 건 하기 힘들어 확실히. 아, 네, 나오면 해야죠. 달리기 같은 거 제한해 놓으면은 롤플레잉 게임도 아니고. 뭐 이 테루테루 부우주인가? 자, 이제 정석적인 연출대로라면 이러다 사람 하나 똑 하고 떨어질 텐데. 그렇진 않네요. 어, 잠깐만. 아닌가? 뭐지? 어? 이걸로 봐야 되나? 가 아니라 문이 생겼네? 전작에서도 많이 써먹던 연출을 또 써먹는구만. 그래,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다니. 우미보주는 뭐 여러 가지 여러 캐릭터가 있지만 그 시티헌터에 나오는 대머리의 근육질 그 바텐더죠, 마스터죠. 걔가 우미보주죠. 그런 이름의 캐릭터가 몇 개 더 있긴 한데 난 그런 그 이름 들으면 그 캐릭터가 제일 먼저 생각나. 그래요. 시티헌터 명작이었는데. What the hell? 설마. 아우, 잠깐 그 누난가? 그 누나 업글돼서 나온겨?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우와. 우아 우아. 잠깐만. 제발. 으아. 으아. Trapped in here. 저기다. Or maybe not. 제 로라 맞죠? 어떻게 다시 나온 거지? 아니면 아예 다른 캐릭터인가? 아, 여기 쫓기는 와중에서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닐라나? What the hell is that thing? 좀 더 방을 잘 살펴볼 걸 그랬나?
으아. 아지매 잘못하면 고추 터져용. 책임질 거야. 아무리 마누라와 딸을 잃고 호레이비로 지낸 지 오래됐지만 남자라고 나도. 세바스찬도 남자여. 자, 내려가. I don't hear it. 이제 이 벽 뚫고 나오겠지. 진짜야? 아유, 어떻게 내 이상을 한치도 벗어나질 않니? 달려! 아니 잠깐, 앞에서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다 임마. 아 참. 뭐 일단 덕택의 나이프는 먹었네요. 자, 자동 체력 회복. 체력이 크게 떨어지면 체력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체력 게이지가 빨간색일 때는 특정 지점까지 자동으로 회복합니다. 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체력이 빠르게 회복되니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에 숨어서 회복하십시오. 그래.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키드먼, 야 솔직히 들어올 때 못해도 어? 그 M4A1이라든가 M4라든가 아니면 뭐 AK라든가 최소한 AR 한정준이랑 후라이팬 한정준도는 챙겨줘야 여기서 생존할 거 아니야. 다짜고짜 몸만 들여보내는 게 어딨어. 니들 시스템에 그 정도도 관여 못해? 개발자란 것들이? 코딩도 못하냐? And now where am I? 아니 개발자란 것들이 코딩도 못해? 그래, 아유씨. 아니면 에어패키지로 보급품이라도 좀 챙겨주든가. 자, 버려진 집의 일기. 직접 쓴 이 일기는 깔끔하고 정확하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자, 연락을 받았다. 이제야 지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를 알겠다. 최악의 경우 최소한 이제 가장하지는 않아도 된다. 자, 내가 보아온 것들 모두 변했다. 그들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훈련받은 걸 실행할 때다. 그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에게 신의 자비가 있기를. 잠깐, 이거 파일 추가되는 걸 여기서 읽는 게 더 편하나? 여기서 읽는 게 더 편하네요. 자, 최악의 경우지만. 좋아, 알았어. 다음부터는 파일 탭에서 그냥 읽읍시다. 잘 가려가지고 가면은 캠 때문에 가려버리니까. 자, 의료 주사기. 이 휴대용 주사기 안에 든 약물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일정량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전자기스도 그랬으니까요. 주사기 질이구요. 자, 내가 여기로 들어왔었죠. 자, 이제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볼 차례네. 아, 이거 아주 적절하게 피스톨 한정을 주는구만. 이것도 어떻게 발견하는 거야? 맞아, this is the right place.
카스텔라노스의 가족의 사진. 이 사진은 난 이것을 화제로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생각이 난다. 릴리의 숨결에서는 솜사탕 향기가 났고 마이라는 더욱 아름다웠으며 머리에서는 머리 냄새가 났어. What did I get myself into? 정수리 냄새. Kidman. Sebastian. Where have you been? We lost you. I don't know. But it sure as hell wasn't a quaint little town. There's something bad happening in here, Kidman. Baker is dead. There's a killer running around in here, doing things that are... It's like Beacon all over again. What the fuck did you just send me into? I don't know. We're in the dark out here. Baker was the team leader. If he's dead, that doesn't bode well for the rest of them. 자, 다른 팀원들이 살아있을지. The more info you gather, the more I'll be able to help you. Yeah. Sure. 어, 진짜 딱 봐도 맵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네. 뭐야? 약초. 자, 치유 효과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 부품을 사용해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이템들이 빛을 비추면은 좀 반짝이게 나오나 봐. 전작도 살짝 바이오하자드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들었었는데 더 강렬하구만. 여기도 이스터에그 있으려나? 이거 만든 사람이 그 원 DLC 만들었던 감독이잖아요. 그 원 DLC의 이스터에그 중에 초상화 빼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안에 구멍 하나 들여다보면 애들 그 거기 나오던 모든 크리처들 춤추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런 이스터에그가 이번에도 있을지. Poor son of a bitch. Left here to rot like this. 디렉터가 1편 DLC 만들었던 디렉터거든. 빰빠라바람. Don't worry, Sebastian. It's just a small, quiet town. Yeah. Too quiet. 확실히 전작보다는 월등히 퀄리티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주 완벽한 그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래픽이 Hello? Hey! She had to have heard me. 아니야. Check it out. 확인하러 가지 마. 짐, 돈 꼬. 이제 한 1시간 좀 못했네요. 뭐 공포게임이 이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는 아니니까 그 감안하면 뭐 사실 1편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그 평가는 반대로는 반대로 즉 판매량은 꽤 나왔어. 새 프랜차이즈 치고는. 뭐야 베이커 가족이야? 아. I said eat. 곱게 부러진 것 같은데. 총총총총 헤드샷. 이게 엔진을 많이 갈아엎긴 한 것 같은데 막 그 피 효과라든가 짜잘한 부분이 1편에서 썼던 거 그대로 쓴 느낌이 좀 나네요. 딱 뭐 1편에서 피도 1편에서 표현되는 피도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야 뭐야. God. 어우 세상에 난 와 깜짝이야. 아니 나는 머리 터지고서도 뛰어오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Kidman. That was fast. Did you learn anything new? Yeah, I did. I learned that it really is like Beacon in here. The people in here are turning into creatures. 이번 작품도 전작처럼
웬만하면 탄 아끼려면 인신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겠죠. But it means that Lily is in more danger than just being lost. Sebastian. Save it, Kidman. Leave it to me. I'm gonna find her. 혹시 뭐 채술 같은 거 없나? 바이오자드처럼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나 보네. 헤드샷 한번 날리고 그로기 먹은 후에 채술 넣고 뭐 이런 거. 에이야 괜찮니? 걔도 죽었어. 뭐 일단 정상적인 음식은 아니겠죠, 100%. 저는 예전에 이브리딘 맨 처음 할 때 제일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자, 화약. 질산칼륨황 목탄을 혼합한 폭발성 물질로 탄약에 사용됩니다. 12세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품을 사용해 탄약이나 다른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점이 탄 부족한 거. 그리고 DLC 같은 경우는 공격 못하는 거 정말 싫었어. 아 물론 이게 공포게임이라는 게 대항할 수단이 생기면 전기세 많이 나와라. 내일 공격한 버리야 켜놓고 가야지. 아니 차 만들어놨으면 차 좀 탈 수 있게 해주지. 뭐지? 자 근접 공격. 이번엔 칼 가지고 공격하네. 전작은 그딴 거 없었는데. 전작은 후잇! 딱 모션이 이런 모션이 있어. 후잇! 자 무기 부품. 작업대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부품입니다. 못 부숴? 약간 라오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맵이 엄청 넓어졌다. 유니언. 웰컴 투 유니언. 근데 맵이 넓어진 만큼 이게 질주 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있었는데 있었구만. 맵이 넓어졌어. 뭐야? What now? 맵이 넓어져도 근데 이렇게 맵을 넓게 만들어 놓고 고작 10초로 질주 시간이 10초냐? 에이 세상에. 이번엔 10초예요. 10초 달리기.